보통 미역은 불려서 사용하시죠? 그렇죠. 네. 미역 불려야죠. 그런데 저는 오늘 네. 미역을 불리지 않고요. 네. 어? 잘게 잘라서 네. 바로 요리에 그냥 사용할 겁니다. 안 불려요? 아~ 네.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? 저는 불리는 과정에서 미역의 맛이 빠져나가는 게 싫거든요. 아~ 무슨 얘기인지 알죠? 네, 알겠어요. 네. 미역 불리면 미역 그 불린 물이 미역의 맛, 영양이 빠졌다는 거잖아요. 또 불리지 않아야 나중에 죽을 수 없을 때 미역의 꼬들한 식감까지 나와요. 죽이라고 그래서 다 허블레하게 풀어지면 네. 그거는 죽이 아니에요. 온 죽이지. 자, 그래서 건 미역 잘라놓고 30g만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너무 편안해요. 고구마다 진짜. 아, 진짜 불리지 않네. 아. 겨울철에 이제 추위를 이기느라고 우리 몸에 단백질도 철분도 많이 닳아 없어지잖아요. 피 속이 바삭 말라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. 이럴 때 바로 소고기. 단백질과 양질의 철분이 많습니다. 소고기는 빨리 쓰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철분 섭취용으로 쓰고요. 또 미역에는 마그네슘, 아연 이런 면역에 좋은 게 상당히 많아요. 특히나 미역에는 칼슘까지 많으니까 이럴 때 같이 드시면 바로 상승궁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구나.